태국 중에 그 전에도 일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뭐 회사 걱정하고 뭐 종교에 대한 GM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그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죠. 근데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장이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혈압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혈압이 그렇게 막 150까지 올라.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게 스트레스성으로 갑자기 혈압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음악이 지금 들리는. 겉으론 담담한 척 했지만 속으론 골마가지 않았을까요? 좀 졸려가지고 누우면은 잠이 안 와요. 경제 뉴스에서 수치로 거론되는 군산 GM 사태. 하지만 사람들이 겪는 현실은 그 숫자들이 담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또 타인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냥 뭐 얘기하고 나니까 좀 낫네요. 네. 감사해요. 네, 수고하세요. 네. 힘내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군산에서의 마지막 날. 지금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은요? 야, 조자자.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출근하세요? 지금 출근. 이제 오늘 마지막이네, 진짜. 힘들어. 예,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희. 네. 날씨 봐, 진짜 이게 쌀렁해가지고 출근할 때는. 네, 조용해요 오늘도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그와 공장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막막한 시간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제 가려고요. 마치고. 좋은 거 나중에 좀 군산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좀 한번 해봐요. 좀. 좀 도와주시고 또. 미래에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 받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다 같이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좋은 날이 조만간 오겠죠.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만나면 인연인데 좋은 좋아졌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진짜 바랄게요. 네, 좋아지면 공장 더 커지면 한번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가볼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GM 사원 아파트에서 누군가 이사를 갑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일터를 떠났고 정들었던 둥지마저 떠나며 군산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든지 하겠죠. 선생님은 그 일찍 나가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가서. 정하셨어요, 그 일자리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이사부터? 하지는 않고 있어서. 네. 그냥 일단은 어딘간에, 어디가 하순간에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옮겨 올라가서 있어가지고 이제 해야지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군산 다른 동네로 가세요? 저요? 네. 아, 경기도 가요, 경기도. 멀리 가시는군요? 예. 새 터전에서 새 삶을 이어가겠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삶은 계속돼야 하니까요. 세상이